네, 우리 교회가 상급을 쌓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아프리카에 우물이 파졌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진 영상이 엊그제 도착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가면 늘 저는 이제 우물을 파니까 이런 기계가 동원이 됩니다. 차가 오는 모습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우물을 판 거를 아이들이 먹는 모습까지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오늘 조금 일찍 끝냈으니까 영상 볼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이런 차들이 오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100m 정도를 파야만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m 파는 건 건수라 가물 때 비가 안 오면 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100m를 파야 됩니다. 네. 이게 100m를 팔 수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1m 들어가는데 10만 원이에요. 100m 1000만 원이에요. 저게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지금 100m짜리 파이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연결해서 계속 바는 거예요. 돌이 나오면 돌을 뚫어야 돼요. 네, 저런 파이프를 계속 박아 넣습니다. 박아주고. 장소는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우간다 댕기리 그 영화 순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 그레이스 김 선교사와 그리고 한성국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죠. 저런 파이프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곧 물이 터집니다. 이 털 때 박수를 좀 쳐주셔야 돼요. 한호성과 함께.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팍팍 나오는데. 네, 이제 나온다. 나온다. 박수. 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6분짜리인데 잠깐만 내가 얘기 좀 할게. 야, 이 장면이 최고 감격스러워. 이걸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물이 안 나왔다. 천만 원 날라갑니다. 물을 판 곳에서 물이 안 나오면 예, 천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물이 딱 터질 때 와, 100m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도 물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종 이 우물 파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우물이 터지면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씻고 마음껏 먹어도 닳지 않을 만큼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많은 수천 명이 먹어도 남아요. 그렇게 많은 물이 터져 나와요. 예. 자, 물이 터졌으니까 아이들이 막 즐겁게 물 받으러 가는 거 볼까요? 자, 준비해 주세요. 예,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자기 동네에 물이 터졌거든요. 안 그러면 5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5시간 걸어가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네, 발걸음이 신났죠. 아. 올해 1월달에 기쁜 소식이 왔기 때문에 또 계속 물을 팔 겁니다. 이곳저곳에 아프리카에 보광 이것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한성국 선교사 이 우물을 파신 선교사님이 심장이 조여오는 아픔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지금.
굉장히 통증이 느껴진다고. 코로나에 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에 다 걸렸거든요. 네, 이제 이게 펌프로 이렇게 마피 네. 이 물은 깨끗한 물이죠. 이거 이거는요 제주 3단수보다 더 좋은 물입니다. 네. 네, 이렇게 퍼서 줄 서가지고 물을 받아갑니다. 얘네들이 헬스클럽을 여기서 오는 거 봐. 박수. 네. 한성국 선교사님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고 다행히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휴유증 같아요. 그래서 캄팔라라는 도시에 가서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심장이 조여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 학교 선생님 남편 부인은 학교 목동에서 학교 선생님이셨고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던 분인데 부부가 젊은 부부가 가서 이분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가장 영화의 순종이라는 영화 이게 치면 나오거든요. 순종. 예. 그 영화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중학교 또 초등학교 1500명 이렇게 엄청난 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하여튼 뭐 진짜 가보면 눈물이 나요. 여기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유 젊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그냥 예, 낫으면 다행이고 말라리아는 한 20번 이상 걸렸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고맙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 성사님에게 또 옹울팔 비용을 보내서 계속 팔 겁니다. 예, 계속 파서 많은 고통받는 이게 다 상급이 우리 교회 상급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들입니다. 예. 갑자기 옹울팔 영상 보니까 기분이 싹 좋네요.